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이치와 셋타임아웃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게 지금 이 로고 BI 포함하여 SPLING가 각각 조각조각의 각각의 개별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미지들이 현재 작으면서 투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커지면서 나타나도록 이치와 셋타임아웃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할 건데요. 이치 메소드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나열된, 즉 이미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코딩 상으로 나열된 같은 그 IMG라고 하는 요소 이름이죠. 나열된 같은 요소 이름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읽어올 수 있는 역할을 이치 메소드가 하고요. 셋타임아웃은 그것들을 그 각각의 이치의 순서대로 읽어오는 그 이미지들을 차례대로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이렇게 차례대로 커지는 거죠. 각각의 이미지들은 각각의 SPLING가 각각 이미지입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투명하게 오퍼시티 0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치와 셋타임아웃 메소드를 이용해서 커지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TML 마크업을 보면은요, 섹션 태그의 ID는 스프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div 안에 이미지들이 쭉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치 메소드로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setTimeOut라는 것은 몇 초 후에 실행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setTimeOut인데, 그래서 몇 초 후에, 우리는 지금 0.2초 후라고 할 건데 0.2초 후에 각각의 이미지들이 커지면서 오퍼시티가 0인데 1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타일시트에는요. 아까 섹션의 아이디가 스프링이었죠. 스프링의 이제 위드 값이 있고 마진 오토 해주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섹션이 브라우저 넓이의 가운데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다음에 지금 버튼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죠. 버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은 지우고 이미지는 이제 현재 오퍼시티 0이니까 투명해지는 거죠. 1이면 불투명, 0이면 투명입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폼 스케일 0이면은 스케일이 1이면은 현재 원래의 모습이고요. 스케일이 0이면은 아주 작아져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가장 작은 상태가 0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클래스를 줘서 이치 메소드가 각각의 이제 setTimeOut별로 각각 이미지들의 add 클래스가 되는 거죠. add 클래스가 돼서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하게 되면 show 이게 키프레임의 이름인데 애니메이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5초라는 건 뭐냐면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0.5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스케일이 0이고 오퍼시티가 0인데 이것이 오퍼시티가 1이 되고 스케일이 1이 될 때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0.5초에 도달하도록 한다라는 얘기고요. 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from에 나와 있는 이 디자인에서 출발하여 2에 나와 있는 이 디자인까지의 이것들이 모두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가 보스입니다. 그러니까 from에 나와 있는 것에 출발하여 디자인이 to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가 보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고객이 홈페이지를 여는 순간 곧바로 나오게 할 거니까 클릭 메소드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 ID가 스프링인 그 요소 안에 이미지 요소가 있다면 그 이미지 요소에 각각 이미지 요소로 각각 인식해와라 이치 메소드 그 안에 펑션 이렇게 자, 요 안에 각각 인식해와서 각각각의 어떠한 기능을 집어넣는 건데 엔터를 치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set timeout는 this 메소드를 지금 여기서 this 메소드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변수에다가 뭐 예를 들면 i는 해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this라고 적어주겠습니다. set timeout에 this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아까 여섯 개였던 거 그게 몽땅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각각각 읽어오는 것을 각각각 동작하게 하려면 변수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set timeout는 뭐야? 몇 초 후에 기능이 동작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함수를 넣을 건데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이 기능이 이 기능이 동작하는 건데 0.2초 후에 동작한다니까 200이라고 적습니다. 200이 0.2초고 1초는 1000입니다. 자, 요 안에 동작을 할 건데 기능을 넣을 건데 엔터를 치고요. 어떠한 동작을 할 거냐면 지금 클래스가 뷰라는 클래스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들어가는데 그 애니메이션 기능이 0.5초의 시간으로 from에서 to까지 디자인이 도달하는 거죠. add 클래스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x.add 클래스 뷰를 add 클래스 하는데 자, 이렇게 0.2초라고 하면은 모든 이미지가 한꺼번에 다 커져요. 차례대로 커지게 하려면 자, 순서대로 읽어오게 하려면 each 메소드에서 여기가 인덱스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자, i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i는 이 인덱스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자, 맨 처음에는 즉각 0 곱하기 200이니까 맨 처음엔 즉각 실행. 맨 처음에 이 이미지는 즉각 실행. 그 다음에 1 곱하기 200이니까 0.2초 후에 실행. 그 다음에 2 곱하기 200이니까 0.4초 후에 실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커집니다. 이렇게. 자, 새로 고침.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ach 메소드와 set timeout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커지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